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버팔로 FX 2연타석 홈런을 친 이 버팔로 브랜드 그 이렇게 볼게요. 뭐냐면 저희가 가끔 이렇게 브랜드를 모아서 세 편 많으면 다섯 편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네. 이런 거죠. 뭐 이펙터 브랜드 내에서도 어떤 애들은 10점 만점을 받고 어떤 애들은 뭐 8점, 7점 이렇게 받잖아요. 네. 이거 팀전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정말 막강한 팀이 나타났다. 아, 그럴 수 있죠. 전성기의 시카고 불스 같기도 하고. 시카고 불스. 모든 포지션에 물론 드라이브만 지금 다루고 있지만 네네. 정말 강력한 브랜드가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되려 그 이제 카레라 리뷰 때도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근데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만약에 혹시나 이 다섯 편을 다 10점을 주게 된다면 이게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뭔가 약간 내가 그렇게 됐나라고 착각이 하지 저희가 않을까요? 저희가 조심은 하되 정확하게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이펙터를 베스트를 모아서 들으면서 우리가 줬던 맞아요. 점수에 후회는 없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간 근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뭐 보자면은 브랜드끼리 아까도 팀전을 얘기했는데 어떤 브랜드는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 뭐 예를 들면 탱커, 딜러 섞여 있다면 이 팀은 딜러밖에 없어. 극딜 심지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야 저기는 체력도 약하고 힐도 안 돼.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이게 공격력이 너무 강한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다 다 죽는. 그죠? 그런 느낌을 주는 무시무시한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뤄볼 페달은 버팔로 FX의 에볼루션이라는 페달입니다. 에볼루션 오버드라이브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유명한 페달 중 두 가지를 매우 독특하게 대폭 수정한 페달입니다. 70년대 빅머프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지만 90년대 초기 버전의 오버드라이브 된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머프 에러를 광범위하게 수정 작업해서 출시됐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이 머프 관련 페달들을 다루면서 은총 씨는 머프를 많이 사용을 해보시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페달보드 위에 미국산 빅머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소프텍도 그렇고 러시아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개를 빅머프를 다뤄봤었어요. 매력적인. 근데 왜 이 이펙트가 매력적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번 얻어 걸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운드가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페달을 버팔로 FX가 왜 그렇게 어렵게 써? 쉽게 쓰게 만들어줄게 라고 접근을 한 페달인 것 같습니다. 데이빗 길모어의 역사와 사운드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길모어 리시에서는 레볼루션을 포스테이지 오버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했어요. 포스테이지 오버드라이브. 클린 부스터부터 퍼즈 느낌이 나오는 사운드까지 연출을 하며 마샬의 앰플 사운드, 피트코니쉬의 G2, 머프 사운드, 프로코 레의 사운드까지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가 혼합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브리티시 스타일의 튜브 앰프 디스토션에 가벼운 드라이브를 제공하는 에볼루션은 명료한 중음역대와 적절한 양의 로우엔드를 제공하며 실리콘과 게르마늄 부품, 뛰어난 다이나믹과 연주자의 피킹 뉘앙스에 대한 반응이 혼합되어 진화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크랭크된 튜브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확인하시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양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하고요. 레벨, 전체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롤 노브가 있는데요.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하며 톤의 윤곽을 조절을 하는 노브입니다. 일반적으로 앰프에 달려있는 컨트롤 노브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중음역대로 완벽하게 이렇게 스쿱해버리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노브인지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예스.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버팔로 FX 드라이브들의 비슷한 그 뭔가 그 시그니처 사운드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느껴져요. 근데 솔로를 하게 되면 특징이 개성이 확 살아나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워크 했을 때는 아 버팔로 FX라는 느낌이라면 솔로를 딱 했을 때 아 이거는 카레라 이거는 에볼루션 이런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여러분 이 현영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를 잘 기억하시고 혹시나 창을 몇 개 띄워놓을 수 있으시면 그쵸, 한번 비교해보세요.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지금 똑같은 세팅이기 때문에 저도 치면서 느끼는데 주랑주랑 했을 때는 아 얘들 특징이 약간 있죠. 지글지글하고 뭐 이런 게 있고 좀 레인지 넓고 하는데 솔로 딱 치면은 뭐가 좀 다른 소리 들리나요? 재밌네요. 이거 참 매력 있네요. 네. 그 아까 거기서도 보면은 뭐 마샬, 그쵸. 뭐 지금 레드, 비트코니 씨, 빅머프라 뭐 저희가 한번 찾아보죠. 네네, 과연 그쵸. 어떻게 해야 나는지. 일단은 드라이브를 많이 올려볼게요. 네네. 이거 약간 렉 같네요. 아니다, 렉이라기보단 약간 마샬스럽다 해야 되나? 마샬 걸려도 어디 중간쯤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샬과 렛 어디 아니었나 약간 마샬 앰프에다 렛 물렸었다라고 그런 느낌이 강해요. 네? 컨투어 노브를 한번 돌려보죠. 네. 좀더 마샬스러워지는 느낌이죠. 조금 더 마샬스러워 다음은 반대로 컨트롤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머프가 보이기 그렇죠. 시작하네요. 매력적이네요. 이게 키 노브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컨투어가, 네. 컨투어의 네. 톤도 한번 같이 움직여볼까요? 그쵸. 그러면 뭔가 왠지 네. 자, 톤을 올리면 톤을 올리고 네. 컨투어를 올려볼게요.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버 드라이브가 됐네요. 요톤 했을 때 레벨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냥 컨트롤고요. 되게 마일드하죠. 여러가지 사운드가 혼합됐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네네. 이 오버드라이브에 약간 퍼지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쵸 그쵸. 어, 연주하면서 뭐 불편하다든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죠. 네네네. 왜냐하면 네네. 지금 일단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조작이 쉽잖아요. 뭐 네. 제가 뭐 이걸 뭐 버튼을 누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돌려서 그냥 이 정도의 감일까? 라고 예상을 해서 쳐서 약간 찾는 느낌이란 네. 말이죠. 근데 지금 또 다시 12시 해놓고 드라이브는 좀 좋는 상황인데 저희가 마샬로도 들어보면 아 마샬한테 깁슨도 들어보면 고장이 났네요. 이런 것 때문에 공간계도 같이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치면서 느낀 건데 스티브 루카서가 실제로 자신의 앨범을 녹음할 때는 그 뮤직맨을 쓰는 게 아니고 벨리아츠랑 네. 깁슨 자신의 오구 오리지널 오구 네. 레스폴로 녹음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로잔나 같은 노래 같은 경우는 네. 레스폴로 녹음했다는데 네. 레스폴이랑 물리니까 스티브 루카서의 사운드도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정말 멋있는 브랜드이며 너무 멋있다. 멋있는 이펙트인 것 같아요. 은총 씨 먼저 레볼루션에 대한 한 줄평, 에볼루션에 대한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버펄로 에볼루션 안에는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랑 되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빅머프 이야기했을 때 좀 든 생각인데요. 네. 그 사실 좀 저도 좀 힘들어요. 그 퍼즈 계열의 이펙터를 현장에서 좋은 톤을 뽑는 게 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퍼즈하다라고 한 게 좀 과한 애들 또 보면은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녹음실은 오히려 좀 뭐 그냥 그 소리 그대로 날 것이니까 전기를 타지 않는다면 네. 뭐 그리고 좀 오리지널 악기가 아니고 좀 현대적인 악기라면 그나마 쉬운데
이제 그다음 숙제는 이제 음악에 묻히는 게 어려운 네. 거겠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엔지니어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공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야외냐 실내냐에 따라서 아까 형님이 그 얻어 걸린다는 게 그 모든 게 맞아요. 다 맞아떨어져서 그리고 마지막에 엔지니어가 나의 웨지와 뭐 혹은 인이어 바깥으로 쏘는 소리들이 다 그냥 알맞게 줬을 때 근데 그건 사실 현장 테크니션이 아니라 나의 전임 테크니션이 그치, 있어야 가능한 건데 얘는 여러분 되게 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뭐 이미 컨트롤도 쉽지만 돌렸을 때 어려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잡아서 요거 요 소리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얘는 그냥 돌리면 다 소리가 나요. 쓸 수 있는 소리들이. 그리고 단순하게 쓸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가 그렇죠.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용암 같은 사운드. 용암 같은 사운드. 정말 이 매력적으로 여러 가지 사운드를 믹스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페달이고요. 뭐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드렸지만 뭐 마샬이라든지 G2, 뭐 머프, 프로크랩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섞어서 생전 처음 듣는 듯한 질감의 드라이브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그러면서도 뭔가 귀에 익숙한 그래서 굉장히 이 사운드를 용암처럼 녹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주평을 드렸습니다. 저희 곤란하네요. 점수 한번 네. 줘보죠. 일단 뭐 가보죠. 네. 하나 둘 셋. 오, 그쵸, 뭐죠? 10점.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아, 저는 사실, 네. 솔직히 말하면 10점짜리인데, 그냥, 뭐, 여러분도 저희가 뭐, 객관적인 주관적인 입장이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이펙터들을 두고 비교해보고, 실제로 소리가 좋은 거를 골라내는 거에 대한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하나, 두 개 해보고, 이건 최고야라고 하는 거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계속 정말 200몇 그렇죠. 개의 지금 이펙터 안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정말 수많은 이펙터를 써봤죠.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건데 정말 사실 솔직히 말하면 10점짜리인데 10점짜리인데 그냥 취향적인 거로 5점 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세 개의 이펙터 중에 제일 제 취향이에요.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두 편이 더 남아 있어요. 역시나 드라이브 계열 네. 페달들이고요. 많은 기대를 해주십시오. 요즘에 보통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진짜 정말 진짜 상남자 사운드가 뿜뿜. 이런 회사들 저희 좋아합니다. 이런 회사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이펙터의 계의 헐크 5명으로 이루어진. 뉴 어벤져스 진짜 버팔로 FX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